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율법학자들을 뒷담화하는 내용이다. 듣고 웃기는 했지만 씁쓸했습니다. 예수님이 뒷담화하는 분이라고? 표현이 왜 이러지? 그리고 가만히 보았더니만 여기에 율법학자는 없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제3자인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보면 뒷담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떠올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2인칭, 너라는 호칭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2절,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 엄청난 길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위선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어리석고 눈 감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독설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온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의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앙 행태나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비본질적이고 작은 것에 불과한 것에는 굉장히 엄격한데 실제적으로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독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세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 등장합니다. 그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받을 자들아, 심판받을 자들아, 하나님이 버린 자들아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며 독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그 말 속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말을 표현을 세게 할 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좀 조심해서 잘 하십시오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말해줘도 고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세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세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과거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시대에 성경과 성경을 옮겨 적던 사람이었고 옮겨 적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것을 풀이해주는 해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성경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하면 율법학자들 또 더 얽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최고 믿음이 좋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설을 내뱉었고 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루살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비본질적인 것은 잘 지키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들과 판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에게는 독서를 내뱉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아주 자비롭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화법을 통하여 바리새인 혹은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그 사람을 잡고 있고 그 비본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좋은 말씀하시는 거 다 듣도록 가르쳐 주시지 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니시면서 행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크게 두 무리로 나눕니다.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오늘 성경에는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할까요? 사실 이 제자들도 무리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병이 나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 자신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자기의 관심사를 갖고 왔는데 어느새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나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심이 충족되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치유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떠나가는 사람들, 이들을 무리 혹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물고기 못 잡아서 물고기 가득 잡기를 바랐던 베드로이지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채워지니 그는 그물도 배도 물고기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의 관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어느새 그 관심의 초점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하자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출신 성분은 같지만 그 결과가 달라진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리로, 어떤 사람은 제자로 자신의 관심이냐 아니면 주님의 관심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 혹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말귀 어두운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좀 건너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양을 방목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이 전부 한 사람 소유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목자들이 양을 풀뜯도록 풀어놓고 이제 오후가 되면 각자 찾아서 갑니다. 표식이 다 돼 있습니까? 누가 누구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미련한 질문을 하니까 보십시오 목사님. 목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니만 어떤 목자는 호루라기 같은 것을 불고 어떤 목자는 손뼉을 치고 어떤 목자는 목소리를 바라고 그 양들이 기가 차게 자기 목자를 다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양들보다 미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만약 이해하고 음성을 안다면 그 삶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겁니다. 제자이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대화가 안 될까? 제가 보았던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공학 박사고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공학 박사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노모에게 그 당시에 첨단 과학기술 문명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알아들을 만한 단어로 어휘를 사용해서 적절히 설명해 주어서 어머니가 알아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잘 안 되면 저 사람과 나는 지식 정보 수준이 달라서 살아가는 배경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방정식을 설명해 줍니다. 너 X 알아? Y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방정식 안다는 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옆에서 듣기에 역겹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5학년이 못 알아듣으니까 핀잔을 주고 나무라다가 결국 5학년은 이해도 못하고 욕만 먹고 끝났습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을 알아듣고 알아듣게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듣게 하고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말이 안 통해,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과 나는 마음이 안 맞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마음 속에 의심이나 불신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늘 의심하고 불신하니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와는 상관없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무관심 속에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식 정보로만 받아들인다. 아, 그런 뜻이구나. 오, 그렇구나. 그리고 끝. 이게 아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알아들었지만 요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3년의 모습은 그들이 능력에 동참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장면을 목격하며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 타산을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것은 도망이 상책이다 생각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고지하셨을 때도 죽어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불신과 이해타산과 무관심과 자기의 생각만을 따지는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보교 때 잠깐 짧게 나누었던 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사실은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동일한 말씀일 수가 없다. 다른 이야기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걸 문자로 보면, 지식 정보로 보면 다른 이야기죠. 하나는 의에 배고픈 사람이고 누가복음은 그냥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복이 있고 결국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지금 당장 배고픈 자를 2인칭으로 합니다. 너 배고픈 자여,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달려와 너를 배부르게 해주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러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결국 의에 배고픈 자는 내 배가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배고픈 것을 내 배 배고픈 것처럼 내 굶주림처럼 동일하게 느끼고 고통당하며 동변상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의에 주렸다는 것이 뭐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나랑 아무 관계 아니잖아. 저 사람 그 전에 나 욕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도와주면 이득이 생길까? 이렇게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의에 주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예수님의 장면에 의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밥을 주었고 배부르게 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결해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25장의 마태복음 내용을 결합하면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들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도와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 배고픔 속에 동참하며 함께 너희들은 비록 배부르고 목마르고 목마르지 않았지만 타인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들어갔던 의로운 굶주린 자들아,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리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 정보로, 이해 타산으로, 불신으로 받아들이면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도, 훨씬 더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심하라는 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도대체 그들을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당대의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로 많이 하고 많이 알고 권위 있는 자들을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목사들을 조심하여라, 이 말과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우리말로 마가복음에도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했지만 이 누가복음의 조심하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심하여라는 헬라 동사를 썼습니다. 프로스 에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블레포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언젠가 제가 마가복음의 바디메오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바디메오가 중도실명자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는 사건에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아나블레뽀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아나라면 다시란 뜻이고 블레뽀는 보다. 그래서 중도실명자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이 블레뽀는 보다입니다. 율법학자들을 보아라.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바꾸면 율법학자들은 너희의 반면교사이다.
율법학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자꾸 반면교사라고 하는가? 좀 전에 읽었듯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그토록 죽일 노릇인가?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빵을 갖고 배 타지 못한 이쪽에서 저쪽으로 운행하려고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제자들이 빵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빵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도 빵 걱정을 하시네. 이거는 빵 걱정 이야기가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때 비로소 알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 듣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어잉?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다 배우고 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져야 될 짐조차도 사람들에게 치우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도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며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다. 결국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본질은 상실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삶인데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고 주일날 이 한 시간만 예배드리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삶의 현장은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 말만 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곧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악행이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 법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니까 주거지에 따라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땅이 있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금요일 오후 한 6시 무렵이 되면 팔레스타인 소년들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느냐 하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금요일 아침에 전기불을 다 켜놔야 되는데 그걸 안 켜놨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깜깜해서 창밖에 있는 아이를 불러서 불 켜고 스위치 다 올리고 스위치 한 개당 세켈 하나씩 해서 가져가. 왜 그렇게 할까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법에 따라 이 전기 불 켜는 것도 노동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밥을 해놓고 그걸 먹지 않으면 밥 해먹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굶어야 하고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이 엄격한 법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안식일도 무거운 것을 옮기지 않으면 노모가 굶고 자녀들이 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법을 어기며 일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켰고 죄인으로 정죄했고 회당에도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상위 계층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안식일날 일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일 안 하면 몽땅 굶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그 법으로 엄격히 규율을 정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 악행을 저지른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들아. 믿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을 욕소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식 정보로는 가득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우리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율법학자라는 사실을 그들을 바라보며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들을 보라 혹은 그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영성은 어떤 의미에서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파리사이란 말이, 페르쉼이란 말이 분리하다,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구분하리라. 저는 이것을 도화지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러운 것 다 잘라냅니다.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7살이니까 뭐 5살, 6살 무렵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굉장히 그 중간 놀이 시간에 유치원에 나가면 아주 더럽게 놀다가 손도 잘 안 씻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공작하는 시간이었는데 흰 도화지를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선생님이 도화지를 나눠주는 동안 저는 그걸 들고 있는데 제가 손을 안 씻어서 그런지 도화지를 딱 잡았던 곳을 보니까 범죄의 현장입니다. 지문이 따다다닥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공작 가위로 잘랐는데 잡으니까 또 나고 해서 결국을 조금 과장하면 이만한 도화지가 선생님이 도화지 나눠주고 자 우리 그림 그릴까요 할 때 요만해졌습니다. 배타적인 영성, 더러운 것을 잘라내서 내 깨끗한 것을 유지하겠다는 영성을 저는 어릴 적 그 도화지를 떠올리며 도화지 영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행주 영성이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테이블이 여기가 더럽습니다. 그럼 깨끗한 행주가 오우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한 행주가 더러운 테이블을 닦습니다. 여기가 더러워지면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더러웠던 테이블이 말짱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행주는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더러운 죄인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철저히 더럽혀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영성으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영성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지도 않고 조금 불편한 사람 있으면 단절하고 이 사람 불편하니까 단절하고 저 사람 불편하니까 단절하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고립되어서 친구도 없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 영적 네트워크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며 단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만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율법학자보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손가락에 이게 좀 불편하시죠? 지난 금요일날 교회 일을 다 보고 6시 반쯤 집에 가서 집에 이제 강아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큰 게 두 마리가 앞에 있어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는 이쪽으로 피하는데 그 주인이 통제를 못하고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메리칸 핏볼이더라고요. 한 놈은 되게 크고 한 놈은 조금 작은데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강아지는 조그만 강아지입니다. 목을 물려고 덤비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이걸로 막고 치면서 강아지를 돌렸는데 뭐 그러다가 강아지도 옆구리가 물리고 저도 손가락에 그 이빨에 긁히고 그래서 막 속살이 드러나고 해서 저는 어전트에 가고 또 강아지도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근무하고 어제 한 9시쯤 집에 갔습니다. 강아지가 환영을 하는데 소파에 앉았더니만 그 다친 강아지가 모캣을 쓰고 제 옆에 엉덩이를 탁 대고 앉더라고요. 그때 설명할 길이 없는 묘한 동질감, 동지의식. 제가 좀 코믹스럽게 말하지만 그래, 죽음의 현장에서 그 개싸움에서 너와 나는 살아남았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아메리칸 핏볼 사람 죽입니다. 그 두 마리가 주인이 통제를 못해서 덤비는데 제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개를 살리겠다고 개랑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손가락 다치고 여기 멍들고 그리고 개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파이팅.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해도 공감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동지의식은 같이 싸웠을 때만 생깁니다. 개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더 강하게 느낍니다. 사실 제대로 어릴 때 데려온 강아지가 하나 있고요. 이 얘는 한 살 반 되는 애를 버린 강아지를 레스큐해서 데려왔습니다. 제 속마음에 원래 강아지 더 좋아했어요. 이건 훈련이 안 돼갖고 말썽쟁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 마음의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다 끝냈기 때문에 본래 이 여기에는 다른 예화를 넣었는데 그걸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같이 고난으로 싸워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고 전도하다가 욕먹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재정적 손실 입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와 동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동질감, 이게 뭡니까?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느낌이 뭔지 몰라서 성경책으로만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선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느라 큰 손해마저도 감수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우리는 한편일 수밖에 없다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비록 험한 길이라도 비록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안 믿어집니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관념의 믿음, 겉으로 드러난 비본질적 요소만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에 불과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율법학자들을 반면교사 삼으라 하며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가는 주님의 동지가 되고 주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